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어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주신
늘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가운데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방법들로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신 하나님의 새 일의 행하심이 2021년 새해에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운 새일을 함께 보고 꿈꾸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네, 2020년 네,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2020년에 많은 것들을 못했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누구와의 전쟁?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적군의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싸울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금이 있었고 은이 있었고 좋은 옷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금, 은, 좋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탐내고 욕심내어서 가져가서 자기 걸로 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엄청 빛나는 은덩이, 빛나는 금덩이, 좋은 옷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그것을 숨겨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땅 밑에 딱 묻어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간이 그렇게 금을 훔쳐가고 은을 자기 집에 숨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 싸움에서의 패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했습니다. 딱 보고 왔는데 성이 크진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지 않고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그 성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사들이 올라가서 아이성과 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이렇게 일을 수모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7장 뒤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왜 패배하고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이것으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나를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덮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뭐예요? 불순종한 것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죄인일지라도 그래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지금부터 너 구원 받았어? 너 죄 없어? 됐다 너 구원 받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좋아 넘어갈 게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벌을 다 받으신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역임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를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과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의 핵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 핵심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자로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동부 친구들 안녕.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서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친구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엄청 속상한 일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들을 꼭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선생님은 날마다 기도할 거야. 새해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 기도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얘들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 만났는데 오늘 졸업선물도 나가고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단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 아래서 더욱 성장하는 해가 되도록 하자. 모두 건강하고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올 한 해도 벌써 지나갔어요. 너무 아쉬운 한 해인데 그래도 우리가 내년 2021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우리가 내년 2021년도에는 올해랑은 완전히 다르게 즐겁고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고 교회에서 함께 뛰어노는 내년이 되기를 기대해봐요. 안녕.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2020년도가 다 지나가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북한여 언니 오빠들이 이제 청소년부로 가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청소년부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2021년도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린연합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2020년도 우리 친구들 집안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려주어서 너무 선생님은 고마워요. 2021년도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싹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매주 있기를 선생님은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거 축하해요. 중등부 올라가서도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선생님은 기도할게요. 모두 새해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길 선생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2020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아쉬운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우리 올해보다는 더 낫고 또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